우선 이 부분이 적도가 될것 같네요. 이 부분은 이퀘이터 적도. 적도는 일단은 위도가 0인 장소가 됩니다. 지금 이게 30도 간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반도가 예를 들어서 36도 여기쯤에 30도, 60도, 중간은 45도. 그러면 요쯤 30, 40. 요쯤에 한반도가 요쯤에 있다고 치고 여기가 지금 한반도라고 치면 이 한반도의 코디네이트는 대략 북위 36, 36에 동경 126, 127, 뭐이 정도. 126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코디네이트인데, 자, 그러면 XYZ 좌표로 표시하면, 자, 일단은 G값에 대한 부분은 높이기 때문에 사인 36 입니다. 사인 그냥 입력해서 하는 게 낫겠네. 자, G는 사인 36. 큰 글씨로. 그러면은 X하고 Y 값은 얼마냐? 일단은 이스트 동경 126도. 자, 126도의 XY 좌표는 기준 XY 지금 여기 있는 이 X하고 이쪽에 Y하고 이쪽은 플러스가 X를 이쪽도 플러스로 보면 되겠네요.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자, 그렇다면은 저쪽 X에 Y의 마이너스 값이 본초 좌우선 프라임 프리미엄 프리메리디언 0도라고 보면 지금 여기 X 값은 90도가 됩니다. 90도. 그리고 이쪽에 지금 30도씩 계산이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요 라인은 145도. 145도. 그러면 여기는 120도, 30도니까, 그다음에 150, 180, 145, 126도는 요쯤이 지금 126도가 됩니다. 이 126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는
126도, 30도, 36도의 각, 90도를 제한, 36도, 36도의 각을 가진,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인, 수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36도의 해당하는 기울기 값이 XY 좌표를 구분하는 겁니다. 직선은 y분의 x x분의 y x분의 y는 36도. 기울기는 90을 기준으로 36분의 90. 그래서 y 거로 ax 45도일 때는 a 값이 1. 45도일 때는 a 값은 1. 22.5도일 때는 A 값은 1분의 2. 36도에 해당하는 x 값은 일단은 반지름이 코사인 36R이 반지름이고, 이 반지름에 대해서 x 값은 밑변이니까 x 이꼬르 코사인 36, 똑같이 36이네. 126이니까 36에
코사인 36알이네요. 희한하게도 R값이 y는 높이가 되니까 사인 36에 코사인 36r. 이래서 xyz은 그러니까 GPS N36 동경 126에 GPS 값은 XYZ X equal 코사인 36 코사인 36R Y equal 사인 36 코사인 36R에 G equal 사인 36R이 됩니다. 자, 이것을 좀 간략하게 쓰면은 R을 빼내고 코사인 코사인 36 에 좌승 사인 36 코사인 36 사인 36에 R이네요. 아, R에 대한 R은 반지름 반지름으로 일종의 상수가 되고 통상적으로 그렇다면은 GPS 영역 A, B에 대해서 에 대하여 A와 B가 북위 또는 남위 위도와 동경 또는 서경 각도에 따라서 XYZ는 코사인 A의 좌승 사인 A 코사인 A 틀렸다. 코사인 C 북위 또는 남위 위도 A와 동경 또는 서경 각도에 따라서
90도 보다 큰 경우 그 차이 각도 C에 대해서 표를